안녕하세요. 난초랑 일 겁니다. 이게 3반 단엽이죠? 올해 초? 1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작년 12월 달인가? 아무튼 기억에는 좀 없는데. 일단 반성호가 깔려있는 3반 단엽이죠? 일단 신화가 좀 늦게 달릴 줄 알았더니만 신화가 달려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화가 나오면서 무늬가 좀 훤하게 보였으면 싶은 개체인데요. 일단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삐리리 3반으로만 나오면 머리 아픈데요. 일단 엽성도 좋고 신화 붙음이 좋은 것 같네요. 일단 산채품인데 바로 신화가 달렸으니까. 그리고 오늘 산채질을 어제 영상에 올렸었던 단엽의 설백색 삼반중투죠. 이 산질을 갖다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생강근을 파가지고 비슷한 토질 쪽으로 이동을 시켜놨었는데, 한 200m 정도. 오늘 가니까 거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했더라고요. 이쪽은 개간을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장마철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일단 속에 정리를 하면서 차들이 하도 깔려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정자리 쪽만 한번 찾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나저나 요 개체가 일단 최고 기대는 되네요. 신화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한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산채했던 서반 단엽 유묘 하얀 거 많이 컸네요.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이 안된 거죠? 일주일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같은 개체의 서반 단엽. 유묘죠? 하얀 거. 이것도 많이 컸네요. 일단 요즘에는 단엽도 무늬가 들어야 단엽 취급을 받는 시기라. 신화가 얼른 자랐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반이죠. 산지에서는 극강색의 유령으로 한 1년을 있는데 분해서는 그런 극강색의 색감은 안 나오고 일단 배추색 색감의 서로 나옵니다. 신화가 두개 붙었네요. 그러면 척수가 5척이니까 내년에는 아마 꽃을 달 수도 있겠네요. 엽성 좋은 민추리들도 신화 붙음이 안 좋고 이것도 단엽이죠. 얘도 단엽인데 3년 만에 신화가 하나 고개를 내밉니다.
얘는 단엽에 도화가 피는 산지의 종자인데요. 일단 약회를 이것도 입어가지고 신화를 못 올릴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올해는 신화를 올려주네요. 올해 신화철에 제일 기대주 3반의 반송호가 된 단엽. 그 다음에는 딱히 지금 신화가 눈으로 보이게끔 올라오는 개체들은 없고요. 이거는 한엽이죠. 한엽의 3반 복륜. 일단은 신화 쪽에 무늬는 들었는데 원 생강초보다는 무늬가 약합니다. 얘도 약회를 입어가지고 세력이 떨어진 단엽이고요. 요것도 3반 단엽. 세력이 붙으면 신화 때부터 괴물로 나오는 그런 밭자리 종자입니다. 영상 이만. 3년째 신화를 안 달고 있는 장단엽이죠. 저것도 약회를 입었을 가능성이 100%죠. 영상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하다가 3반이 이쁜 게 보여가지고 짤막하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일단 큰 개체들을 산채를 하면서 딸려온 개체들이죠. 제가 지금 작은 것만 키우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러니 무늬 약한 걸 제가 키우고 나머지는 분양이 된 것들이라. 요 3반은 정말 이쁘네요. 역시 신화는 3반이 최고다.